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 제3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요. 회로 이론. 자, 1번 문제. 코일의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력 흐르고, 소비 전력이 유효 전력 1.8kW 전력을 소비한다고 한다.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을 접속하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코일과 콘덴사, 인덕턴스하고 정용량 C가 병렬 접속된 회로예요. 회로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용량 리액턴스는 약 여도민가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조건 보고 무효 전력부터 계산해 보자고요. 무효 전력. 자, 무효 전력은 일단은 P 이상 전력 PA는 VI. 그러면 문제에서 전압 V는 100V고 전류 I는 30A니까 당연히 P상 전력은 3000, 그죠? 3000V A가 되는 거죠. 자, P상 전력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유효 전력은, 문제 유효 전력이 소비 전력이 1800W, 1.8kW니까 1800W로 변환되겠죠. 자, 그럼 무효 전력은요? 무효 전력은 지금 구했던 P상 전력과 유효 전력을 벡터적으로 빼줘야죠. 피타고라 정리해서.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면 P상 전력은 3000이고 유효 전력은 1800이고 따라서 무효 전력 값은 몇이냐면 2400 나와요. 2400파. 자, 이래서 문제 조건에서 제가 무효 전력을 계산해 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역률에 대한 기본 개념 뭐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다. 자, 유효 전력은 그대로 써놓고 P상 전력은 루트의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이 역률이 100%, 즉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요 역률식에서 1이 되기 위해서는 P 똑같으니까 요 무효 전력이 0이 돼야죠. 즉, 역률이 100%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무효 전력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요 2400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2400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에서 용량성 리액턴스, 즉, 콘덴사를 추가로 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무효 전력은 병렬이니까 병렬에서 우리가 잘 쓰는 식이 x분의 v제곱. 자, 우리가 가끔씩 질문 들어오는 게, 무효 전력이 i제곱 x도 있고, x분의 v제곱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요식을 쓰고 어떤 요식을 쓰냐 그런 질문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i제곱 i란 거는 직렬 회로에서 주로 쓰는 식이고, x의 v제곱은 병렬 때 쓰는 식이에요. 지금 문제가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렬이기 때문에 요식을 쓴 거죠. 그러면 q는 x분의 v제곱이면, 바꿔 말하면 x 값은 q분의 v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는 2400이 되는 거고, v는 문제 주어진 게 100V니까 100의 제곱, 즉 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몇 나오냐면, 4.17옴. 약 4옴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17, 즉 4.2옴 내지는 4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 R2의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대2다. 즉 문제가 무슨 뜻이에요? 요 저항값은 모르겠는데 요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이 저항값은 모르겠지만 이 각각의 흐르는 전류가 I1은 1이고 I2는 1대2의 비율로 흐르고 있다 이거지. 그랬을 때요 문제 주어지지 않은 저항 R 값은 R1과 R2는 몇 옴이냐 이거지 각각. 자,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전압이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회로의 전류 알려졌고,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 알려졌다는 얘기는 일단 요 전압하고 전류 조건에서 합성 저항 값을 알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R은 I분의 V.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전류 I는 4옴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48V니까 합성저항은 12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합성저항값을 알았죠.
그러면 요 합성장 R값이 12옴이고, 그러면 요 회로 보고 합성장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직렬이에요. 그다음에 얘두 개는 병렬이고, 따라서 직렬 병렬이니까 4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요 식에서 12하고 4는 뺄 수가 있죠. 그러면 따라서 R1 플러스 R2 값 분의 R1 곱하기 R2 값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에서 4를 빼서 8옴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병렬 부분이 8옴이 돼야 돼요. 그죠? R1과 R2 집어넣어서 8옴이 돼야 돼.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요 값들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8옴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8옴이 나오려면 요 8옴보다 큰걸 집어넣어야 돼. 최소한 8보다 큰 거, 12 이상은 들어가야죠. 따라서 4번인 R1이 24, R2가 12를 집어넣으면 R1은 24가 되는 거고, R2가 10이 되는 거고, R1이 24가 되는 거고, R2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렬을 해봤죠. 여러분들 각자 계산해 보세요. 얘가 8옴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R1은 24옴이고, 얘가 24옴이 되는 거고, R2가 10이 되는 거죠. 자, 이쪽 저항이 크잖아. 이쪽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당연히 적게 흐르는 거죠. 이쪽 저항은 이쪽 저항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두 배가 흐르는 거죠. 문제 조건하고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2번, 3번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절대로 8옴이 나오질 않겠죠? 그죠?